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응? 낮에 어디 갔었어? 낮에 어디 가서 뭐 하다 온 거야? 응? 야, 야, 얼마나 더 맞아야 얘기할 거야? 어서 얘기해! 낮에 어디 갔었어? 2시부터 3시까지 어디 가서 뭘 하다 왔는지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야! 민수, 그 자식 만나러 갔던 거지? 그치! 그렇지! 그만해요, 제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래, 좋아. 100% 양보하지. 그럼 핸드폰은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야? 뭐야? 핸드폰까지 안 받는 이유가 뭔데? 응? 왜? 그 시간에 서로 엉켜붙어 있었기라도 했던 거야? 그런 거야!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요! 나 지금까지 민수 씨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줄래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고요! 나간 김에 그냥 눌러 앉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내가 촌놈은 촌놈인가 봐. 그 좋아하던 스테이크도 한 5년 되니까 질리더라고. 넌 여전하구나.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잘 살고 있지? 딸을 하려거든 잘 알아보고 하든지 하지. 괜히 와이프만 억울한 누명 쓴 셈이잖아요. 억울한 누명? 맘만 먹으면 수시로 입국했을 수도 있고 이메일이든 전화든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이야. 친구한테 애인 뺏기고 그 둘이 결혼하는 것까지 지켜봤던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봐도 태우 씨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더구나 와이프 입장에선 거의 강제로 치른 결혼인 셈이니까. 이런 느낌 알아? 5년을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이 여자가 내 사람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강제든 아니든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내 사람이 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민수 만나서 뭐 했어? 말 안 해? 나쁜 거를 말하란 말이야! 나쁜 거를 말하란 말이야! 뭐했어? 맘대로 해요. 어차피 무슨 대답을 하든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요. 민수 씨 수시로 귀국해서 나 만났었고 하루에 10통화도 넘게 국제 전화로 얘기했어요. 또 뭐였죠? 당신이 듣고 싶은 데나 또 뭐였냐고요? 민수가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 그러기라도 했어? 민수 씨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냐고요.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고. 오랜만이야. 나 태우다. 왜? 내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냐? 귀국했단 얘긴 들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나도 유감이야. 하나만 얘기하지. 너는 이런 상황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지만 소영이가 많이 부담스러워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쨌든 소영이 더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어? 소영이가 네 여자라도 되냐? 어? 자식, 너 명심해 들어. 소영이 내 와이프야. 내 거라고. 네가 선심 쓰면서 임대해준 여자가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차지한 내 여자야. 알겠어? 오해고 나발이고 너 같은 놈이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신 차리고 내 말 똑똑히 들어. 그래, 소영이 네 와이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어?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소영이한테 주먹질했다가는 그때 네 인생 끝장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나 한 번은 후회를 해도 두 번은 절대로 후회 안 해. 알겠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우선 우리 아무 데로나 좀 데려다 줘요. 소영아. 녹화해드리려고 카메라까지 숨겨놨고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까지 받으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아까 그 사람 목소리를 듣는데 이러다가 이혼은커녕 그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민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김태우 씨 보호자세요? 예예예. 예, 예. 아마 만취한 상태에서 불량배한테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다쳤나요? 다른 데보다도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요. 정밀 검사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혼 신청서예요. 당신 다치기 전에 우리 이혼하기로 했었어요. 도장 찍기로 한 날 당신이 사고를 당한 거고요. 이미 다 얘기된 거니까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얘기대로라면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내가 강릉 가서 살고 싶다 그랬다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나는 지방 가서 살기 싫다 그러고 당신은 글쓰기 훨씬 좋다고. 바다도 있고. 내가 글을 썼다고? 아니 그럼 내 이름으로 나온 책도 있나? 아니요. 아니 그럼 이 나이가 되도록 책 한 권 못 냈단 말이야? 아무리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환영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법한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뀐 환경을 받아들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를 기억해보려는 노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니 뭐 많이 마실 것도 아닌데. 태우 씨. 알았어. 안 마시면 되잖아. 나랑 약속해요. 뭘? 혹시 나 없을 때라도 술 절대 안 마시기로. 알았어. 현아도 한번 던져볼까? 그럼 아빠하고 같이 던져볼까? 현아 혼자 던져볼래? 그래 한번 던져봐. 이야 우리 현아 아주 잘 던지는데. 응? 한번 또 해볼래? 하나 둘 휴. 잘하는데 아주 우리 현아. 저 혹시 김태우 선배님 아니세요? 예, 김태우는 맞는데 누구신지. 저 모르시겠어요? 동성의대 8학번 황경수입니다. 글쎄. 아, 선배님 서울에서 개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개업이요? 아,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동성대 나온 건 맞는데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현아 가자. 아, 저... 왜요? 머리 아파요? 며칠 전부터 자꾸 눈앞에서 뭐가 휙휙 지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그래. 계속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뭔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 항상 그러다가 마니까. 어서 오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그럼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뭘로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네.
어, 나야. 왜? 많이 늦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그럼 가게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 왜 그냥 가시게요? 저 혹시 만날 분 계셨으면 제가 메모라도 전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들러봤어. 태우도 잠깐 만났고 얼굴이라도 볼까 했었는데 많이 아쉽네. 아마 다시 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잘 살길 바랄게. 아,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어디 안 좋아요? 아니, 저 혹시 서울에서 누구 내려오기로 한 사람 있었어? 서울에서요? 아니요. 왜요? 아니야,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혹시 김태우 선배님 아니세요? 서울에서 개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안합니다. 사정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황 선생이 저랑 착각했다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요. 당사자를 앞에다 두고 남 얘기처럼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 실은 그 선배가 좀 떠들썩하게 연애를 했어요. 떠들썩하게라뇨? 쉽게 말하자면 친구 여자를 뺏은 셈이죠. 그것도 아주 절친한 친구의 여자를요. 영문과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름이 소연인가 소영인가 그랬을 거예요. 결국 그 여학생 졸업도 못했어요. 왜요? 4학년 때 그 선배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교칙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했을 거예요. 그 선배도 레지던트 마칠 때쯤이었으니까요. 당신 나하고 중매로 만났다고 했지? 네. 중매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게 저 학교 선배였어요. 아마 얘기해도 태우 씨는 모를 거예요. 아, 학생. 예. 혹시 동문의 사무실이 어딘지 아세요? 아, 저 건물 1층이거든요. 고마워요. 네.
85, 86, 87학번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국문과에 김태호라는 분이 안 계신데요. 그럼 혹시 의대 졸업생 중에서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의대요? 예. 87학번에 계시네요. 김태우 씨라고 그랬죠? 확실하네. 예. 저 그럼 혹시 최근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받으러 오셨나요? 아, 예, 저 그게 아니고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 병원 개업하신 지 오래됐나요? 아니요, 아직 1년 안 됐는데요. 왜요? 그럼 그 전에도 여기가 병원이었나요? 아마도 그럴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 예. 혹시 전에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 연락처 같은 것 좀 알 수 없을까요? 태울 씨! 이 지연 씨세요? 태울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지연이에요, 이지연. 정말 절 기억 못하시겠어요? 외국? 네. 태우 씨 입원해 있을 때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외국 나간다면서 병원까지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집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국문과 나와서 소설을 쓴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동창회에서 확인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나한테 뭘 숨기려고 그랬던 거냐고. 때문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자 말을 했었어. 이혼이요? 저기 혹시 박민수란 이름 기억나세요? 박민수?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전화라도 좀 주든가. 나하고 얘기 좀 해. 전에 나한테 이혼하잔 말 했었지. 갑자기 그건 왜요?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 그럴 만큼 큰 문제가 뭐였지? 태욱 씨. 당신 박민수란 사람 기억나?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나 서울에 갔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난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쓴 사람도 아니었어! 태우 씨,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아! 설명? 무슨 설명? 그동안 넌 날 갖고 논 거야. 기억상실증에 걸린 날 갖고 논 거라고! 그걸로 부족해? 그래, 어디 한번 설명해보시지. 이번에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을 속였던 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왜 당신을 속이고 여기로 도망오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왜 당신한테서 도망치지 않았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냐고요. 지금 나더러 그동안 같이 살아준 것만도 고마워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나 이렇게 만든 거 민수하고 너 두 사람 작품이지? 그렇지? 어떻게든 끝을 보려고 했던 건데 너희들 뜻대로 되질 않아 많이 당황을 했을 거고. 근데 마침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걸 알고는 집, 병원, 가게 모두 처분해버리고 날 이렇게 만들어뒀던 거야. 어때? 내 말이 틀렸어? 말해봐! 내 말이 틀렸냐고! 그래요.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다고요! 왜 그랬어? 왜? 왜 그랬냔 말이야! 내가 앞에 바보같이 보였어! 아! 빨리 봐! 그럼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부인에 대한 폭력도 다시 시작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람에게 바랄 것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호 씨. 본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을 아직도 부인과 그 동창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태호 씨의 의심대로라면은 부인께서는 진작에 김태호 씨 곁을 떠났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부인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부인에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억지를 부리고 그걸 인정 안 한다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서도 헤어질 수 없다고 우긴다는 건 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 폭력이라면 그건 김태우 씨가 이미 부부라는 관계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김태우 씨가 기억이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김태우 씨 자신은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기억을 되찾은 것이 부인이나 혹은 따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화난 모습 귀여우냐. 양복옷 들이벗고 한 바퀴 돌아봐. 들이 부으래. 정말? 아이고, 한
한창 눈앞으로 보이는데.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제 중간에 저 잠이 깼는데 잠이 다시 안 와가지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지난주 방송된 제157화 내겐 너무 젊은 남편 편에 시청자 배시몬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연하 남편에 대한 컴플렉스로 이혼 위기에 놓인 이철진 김선아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7.9%, 이혼 찬성이 42.1%로 집계됐습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지 그랬어. 언제나 말없이 이 넓은 세상에 그 작은 몸 하나 기댈 곳 없다고 외로워하던 너 미안해.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세라젬 의료기에서 가스오븐렌지, 붙박이 시스템 파세에서 김치냉장고, 노팅힐 남성복에서 29인치 칼라 TV, 백옥생 자연 한방 화장품에서 DVD 플레이어, 골프웨어 잔디로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